노아가 언제 이 일을 겪었을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히 오래전일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기 전의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은 이제 이 노아가 겪게 되는 이 홍수 심판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노아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상황은 우리가 지금 사는 상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사뭇 다릅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앞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말하자면 간증인 거죠. 근데 여러분, 간증을 들거나 누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내게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날까? 왜 내게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날까? 그러나 여러분, 내게는 왜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안 일어날까라는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100% 보장합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믿으셔야 돼요. 절대 안 일어나요. 왜?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만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는 안 일어나요. 그건 그 사람 일이에요. 오늘 노아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안 일어납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사건을 봐야 하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사건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혹은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에 참여해야 할까? 첫째 이유는 그때 그 노아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 상황 가운데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지,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살아냈던 그 어떠함은 어쩌면 오늘 우리도 겪어내는 상황 가운데 우리도 살아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노아가 겪었던 그 일이 똑같이 우리에겐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도 그가 그 상황 가운데 행했던 그 하나님 앞에 한 결정은 혹은 그 결정에 이르게 됐던 그의 마음의 태도, 영어를 쓴다면 그 마인드세트는 오늘 우리도 가질 수 있고 혹은 우리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상황을 이끌어주는 지난주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이르기, 그 바벨탑 사건이 이르기 전까지 노아의 이제 이야기, 여기 보면 노아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족보가, 이 톨레도스라는 말은 일대기,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선은 노아의 삶을 하나님이 요약을 해주시는데, 우리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번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 노아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Noah was a righteous m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아는 이때 의롭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처음 여기서 등장해요. 의롭다라는 단어가 처음 여기서 등장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우리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당대에 완전한다 했대요. 당대, 자기 시대에 그가 완전했다. 이때 이 완전하다라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되는, 많이 언급되고 증언되는 게
레위기인데 이때 이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은 흠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완전하다예요. 혹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하는 그 완전하다예요. 근데 노아가, 노아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노아가 그 당대에 완전했대요. 흠이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10절을 나중에 좀 읽기로 하고 11절, 12절에 그럼 노아가 살았던 당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지금 노아가 살았던 그 당대의 상황, 노아, 이제 성경의 평가가 뭐냐면 노아는 자기가 살았던 시대 가운데 완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부패했다. 이 부패했다는 게 뭐냐면 썩었다. 음식 썩었다 하는 그 뜻이에요. 지금 땅이 부패했다는 말은 여러분 토질이 오염되면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게 다 더럽습니다. 지금 흙으로 사람을 지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지난주에 봤던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스르는 태도, 그들이 볼 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자기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취했더라 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가져왔던 그 질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좋은 것을 결정하는 그 잘못된 질서, 또 다른 질서가 하나님이 질서를 갖고 온 것을 깨뜨릴 때 썩는 거예요. 오늘 영어를 자꾸 쓰는 것 같은데 order과 덜게 order, arbor, order, 질서와 disorder라 그래요. 병의 다른 병이라는 단어가 이 disorder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질서가 아닌 또 다른 질서가 우리 몸을 지배할 때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간세포는 간에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일정 시간 살고 나면 간세포는 죽어요. 그런데 간에 암이 생기면 이 간에 암을 만드는 세포는 안 죽습니다. 암세포의 특징이 영생불멸이에요. 헬가셀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자궁경부암 세포인데 그 헬가셀 라인이 셀 세포주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근데 그 병을 가졌던 헬가라는 여자는 죽었어요. 근데 세포배양을 하는데 그 헬가셀이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영원히 사는 그 세포가 간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자라요. 이거 우리 뭐라 그래요? 전이 된다 그러죠. 의사들이. 이게 질서가 깨진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자기가 살 만큼의 수명을 살고 사라지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데 그게 아닌 또 다른 질서, 죽지 않고 아무 데에서나 가는 사는 이 질서를 우린 disorder라 그러고 이걸 암, cancer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 불렀던 자들이 네필림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 가진 힘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냈던 그 질서가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망가뜨리는 세상이 더 이상 숨 쉴 수 없이 그냥 충만하게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는 그 상황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노아는 그 상황 가운데 완전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 더럽고 썩고 냄새나고 온통 죽을 것 같은 그때에 깨끗하고
숨 쉴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고상하고 거룩한 완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난 못해, 힘들어서, 난 너 내 형편 좀 돼봐, 너 내 상황이 되면 너 그런 말 못할 거야, 넌 지금 나랑 형편이 다르잖아, 너는 그렇게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너 한번 내 상황이 돼보라고, 내 상황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어보라고,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 라고 우리가 그런 심정이 들기도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판단이 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상황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했고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너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노아처럼 완전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이런 말씀 들으면 그냥 힘드시죠? 아, 하나님 그냥 그런 거 말고 좀 상황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으신데 상황 좀 바꿔주시지. 그런데 말이에요, 노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근데 우리 6장 첫 부분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그랬잖아요. 6장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여호와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여기 그 성경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grieved 했다, 하나님이 가슴을 아파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슴을 아파하셨던 이거를 노아는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을. 여러분, 우리 죄 짓는 거는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을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도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주 설계도를 가지고 또 이제 계산하는 노력이 있어요. 길이가 얼마고, 요즘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가 얼마고, 이게 그러면 당대의 기술이 이걸 지을 수 있나 없나,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이게 저 뭐야 그 동물들을 다 채울 수 있나 없나,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노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때 방주의 사이즈가 얼마를 우리한테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라고요? 이 썩어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를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말은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는 그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그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다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방주의 사이즈인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의 사이즈를 이 모양으로 지으라 그렇게 했고 그 안에 동물들을 어떻게 채우라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지막 22절에 노아는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같은 단어 행하다라는 게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대로 노아는 행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라는 이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고 이게 제사에서 왜 제사의 조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지낼 때 너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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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요놈 요거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하신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한참 지나가서 그 흥미진진한 애굽을 꺾어내고 그렇게 그 이들을 애굽에서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운 정말 기가 막힌 엑소더스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왜 갑자기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성막의 설계도를 무슨 자색실, 홍색실, 해달가죽, 무슨 가죽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길게 몇 장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그 말씀하시는 중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길게 말씀하셨으면 그거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죄 짓잖아요.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짓고 오 여호와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거 다 쓸어버릴래? 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그리고 다시 내려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그 나머지 40장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또 똑같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40장에 기름을 불어 그거를 구별할 때 왜 성경에 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책 가운데 왜 성막의 설계도를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성막의 설계도대로 지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을까? 이게 하나님 앞에 행하다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게 완전함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이 되고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도대체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아 하나님은 옛날에 말씀하셔가지고 요즘 저 아이폰도 모르실 텐데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요거는 맞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행하고 요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말은 못하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주여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 요거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결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면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아이,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야 나가봐서 저 세상 한번 살아봐 그런 얘기 들을까 봐 제가 나가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저도 여러분께 할 말이 있어요. 저도 감 막 죽을 것 같은 날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교육을 하는데 교육 과정을 바꾸는 일을 이제 좀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편은 이제 요즘은 너무 바쁘니까 환자를 이렇게 마치 무슨 뭐
부속처럼 보는 태도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환자를 볼 때 인간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의사들도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학생들하고 자주 만나서 길게 좀 만나는 그런 교육 방법을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외국 대학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제가 가르친 후배 교수가 손을 딱 들더니 한숨을 먼저 푹 쉬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요즘은 병동에서 환자 안 보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심장내과 할 때 가르쳤던 제자인데 선생님 요즘은 잘 모르시는데 그 전공의 특별법 때문에 병실에 가면 전공의가 없어요. 애들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회진도 못 도는데 선생님 뭐 걔들하고 같이 무슨 뭐 그 환자를 같이 아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이제 막 열심히 막 강의했는데 첫 대바람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토론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답답한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오케이. 내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대로 사람은 있다고 치고 돈은 생긴다고 치고 우리가 원하는 게 모든 게 채워졌다고 할 때 진짜 환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좋은 교육이 뭘까? 그거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의 차이가 생긴다면 여기가 가야 될 때고 오늘 여기가 우리가 있는 데라 그러면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게 필요도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가서 찾아낼 명분도 되는 거고 의료원장님을 찾아가서 이거 바꿔달라고 뗐을 수도 있어야지 오늘 이 가야 될 때를 생각하지 않고 꿈꾸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것 같은데 고린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세상 강력함보다 낫다고 분명히 서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미 증언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내 당대에 맞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야 될 곳으로 못 박아 붙잡아 두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죽는 거예요. 노아는 히브리서의 평가에 의하면 노아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아직 말씀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는 그것을 순종하여 자기와 자기 백성 가족들을 구원하고 의의 후사가 되는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도전이 있다면 말이죠. 도대체 이 세상에 맞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붙잡는가? 근데 그게요 절대로 저절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저절로 안 됩니다. 씨름하고 깨져봐야 들려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얘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다 숨 쉬는 거는 다 쓸어버려야 되겠어. 그 끝날이 에스카톤, 그 끝날이 지금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져왔던 질서가 인간이 가져왔던 디스오더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질서를 다 물어도 다시 디크리에이션 하신 다 깨뜨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결정을 지금 하나님이 노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하고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가 들리겠어요? 들리겠냐고요? 노아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노아가 무슨 거기를 다스리는 임금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임금이었으면 임금이었다고 나왔겠죠. 노아는 그냥 자식 낳고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당대의 유인인데 아들 셋 낳았다고.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낳았는데, 아, 그게 여기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근데 여러분, 이 노아라는 그가 평범하지 않았다고 그래 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노아라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는 이 종말에 관한 사건을 지금 노아하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이라고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이 세상을 사도 요한이 눈을 열어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깨뜨리고 전복시키면서 임하고 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세상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하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상의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언약을 이뤄갈 언약의 매개자로 여러분과 나를 삼고 계신 거라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2인칭 단수예요. 너, 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으로 만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나시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만날 때 우리가 속한 컨텍스트, 우리가 속한 상황이 있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이뤄갈 수 있을까, 이거를 하나님이 노아하고 말씀하시고 노아하고 상의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불만이 없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하는 그런 죄의식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 느끼는 그 불안, 하나님 세상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상황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이 맞지 않는 것을 깨닫는, 혹은 거기서 겪어야 하는 갈등이 만약에 여러분과 제 삶에 없다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혹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상황하고 오늘 내 상황이 서로 맞지 않아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아서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의식이 느껴지고, 하나님 이렇게 살면 우리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우리 망하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차오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건데,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는 그 종류대로, 가축은 그 종류대로, 땅에 기든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이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 그래 너 불안하지? 너 힘들지?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지? 예,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입산 기도할까요? 아니야, 자식 낳고 거기서 살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축하라 그래요. 저축. 뭐 그들 먹을 거 너 저축하라,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일상에 머물러 있대. 그 일상 가운데서 내가 네게 가르쳐 주신 대로, 준 대로, 이게 미련해 보이도 말이야, 이게 이기는 거니까 한번
순종해봐.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한번 해야 돼요. 무슨 찬송이냐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거네. 이거 우리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세상 등지 옛날에 그때 난 요 버전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주 비트가 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걸 책이라 씨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 등지 그냥 세상 그냥 십자가는 그냥 할 수 없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서 그 당대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의로웠잖아요. 당대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가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겨자씨처럼 그 작은 하나의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서 깨졌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느꼈어요? 거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거봐, 그러니까 망하잖아.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 죽음이 있던 사흘째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거든요. 거봐, 하나님이 승리하시잖아. 그러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문제를 놓고 야 신기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고 이거 자꾸 왜 제가 뭔데 이러고 아야야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너를 값주어 샀거든. 이게 신기한테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주어 사셨어요. 값주어 사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시려고 쓴 값이 얼만지 아시죠? 아, 제발 그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덤덤하게 이 대목에서는 좀 얼굴 눈에 눈물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려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어 사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값주어 사셨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너희 여러분을 값주어 사셨으니 사람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주어 사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어 사셨는데 우리가 절대 실패 안 하시고 우리 가지고 절대 장난도 안 하십니다. 값주어 사셨어요. 그 값주어 사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국 이 언약이 뭐냐면 내 언약이 내 언약. 하나님이든 명예가 있으시지 시편 23편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값주어 사신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시듯 제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왜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예, 노아가 살았을 때 말이야 내가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때 노아는 내가 이야기해준 그걸 믿을 수 없었는데 그 말을 붙들고 살았단다. 나는 네가 내가 값주어 내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어 산 네가 지금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말대로 한번 살아줬으면 좋겠구나. 안 믿어져? 어려워? 힘들어? 세상이 두려워? 세상은 등지고 십자가를 버려. 아멘이시죠? 그런 뜻에서 우리 한번 세상 등지 이거 키를 조금 높였으면 좋겠어. 이게 부르기는 좋은데 소리를 못 질러.
아까 보니까 A 같은데 C 정도로 하면 좋겠어요. 아, 굉장히 있어 보이죠? 한번 쳐둠 쳐보세요. C 탁 쳐줘. 아이, 세상 등지고, 그지? 맞지, 연속? 예. 네. 네. 하나, 둘, 셋.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박수하면서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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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니 잠깐만 끄었다 이거 해야지. 아 참 이 찬양팀이 잘해줘야지 이럴 때. 다시 한번 어떠 알겠습니다. 너 다시 한번. 네. 자, 가사를 요럴 때 잘 쳐주세요, 형제. 이 세상 사람, 자, 여러분, 우리 약속한 거죠? 이 세상 사람 우리를 몰라줘도 우린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예, 일수불태야. 하나님이 일수불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 하나님, 제가 오늘 좀 격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진짜 세상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나은 거를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내 현실로 한번 겪어봐야지. 그리고 우리 사는 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시죠? 이 세상 사람, 그러니까 너네 모른다 이거지. 시작!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좀 빠르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이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가는 이 결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 우리가 오늘 결심했습니다. 근데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와서 결심하고 세상 나가 실패하고 주님 앞에 약속하고 세상 나가 깨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말이다, 이걸 내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쌍방 언약을 한 게 아니고 내 언약이야.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낼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안 놔둘 거거든. 네가 10번 실패하면 11번 일으킬 거고, 10,000번 실패하면 11번째 다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내 언약은 마침내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릴 때,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하심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과거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면서 오늘 노아처럼 이 썩은 세상 가운데서 당대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결심 받아 주의 손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에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세상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 무릎 앞에 불러주시고 예, 저 세상 하나님 내 나라를 위해서 이거 좀 너 나하고 같이 안 할래? 라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일곱 번 넘어졌을 때 여덟 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 인정받기를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